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아, 추석 연휴 지나고, 오늘 드릴 시간,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새삼스럽네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며칠 쉬었다가 하면 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레슨 7이었는데 아마 계속 들으셨던 분은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레슨 7이 겹친다는데, 제가 레슨 번호를 좀 잘못 붙여서 와서, 다시 붙였습니다. 레슨 7. 그리고 오늘은 장남학원인데 오타 없습니다. 열심히 오타 체크했는데, 만약에 있으면, 뭐, 있으면 많은 거죠. 자, 레스 7. 요번엔 우리 이렇게, 비동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런 무슨 동사라 해요? 요런 거를 저희가 물어보려죠. 비동사와 수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 그죠? 일반 동사의 의문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공부를 이제부터 해볼 거예요. 이제 재밌어져요. 이제부터 단어도 어휘도 많이 늘어나고,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문장을 만드는 활용도 깊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와야죠. 자, 하기 전에 우리 오늘, 요것도 재밌게 한번 배워봅시다. A bull in a china shop. 이거 무슨 뜻 같아요? 불은 뭐예요, 불? 불은, 불은 여기서 불은 어디서요? 황소입니다, 황소. 그 다음에 china. 이 차이나하고 차이나죠. 여기 수업이 차이나하고 틀리죠. 여기 대문자 캐피탈 레더, 대문자를 캐피탈 레더라고 그러죠. 빅 레더라고 해도 되고, 자, 여기 스몰 레더 뭐예요? 소문자. 대문자로 쓰인 차이나는 정말로 차이나 못하다. 차이나는 중국을 가리키고요. 여기 소문자로 쓰인 차이나는 도자기를 가리켜요. 도자기. 근데 지금 차이나를 가리키려고 제가 지금 한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요 무슨 뜻 같아요? 일단 a bull in a china shop. 그럼 도자기 가게 안에 뭐 황소, 무슨 말 같아요? 저기 망나니란 말 알아요? 망나니. 우리나라 말 망나니 뭐예요? 망나니. 예전에 이 칼로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그죠? 목숨을 베는 사형집행인이죠. 이 망나니를 뽑으시기에는 상징이 굉장히 포악한 친구들을 뽑았다고 해요. 망나니. 망나니, 오랜만에 물어보네. 제 아는 친구 별명도 망나니가 있는데,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죠. 딴 데로 갔네. 하여간에. 그런데 이 망나니도 사람인 이상,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잖아요. 사람 목숨이 무슨, 달구 목숨도 아니고, 그죠? 달구 닭 목숨도 아니고, 매일 몇 명씩, 사람은 악한가 봐요. 몇 명씩 사형을 집행하다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망나니지든 뭐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행패 부리고 가게 들어가서, 그죠? 자제력을 잃고 막 하는, 그죠? 그래서 망나니처럼 행동하다. 뭐 같아요? 차이나샵, 뭐야? 차이나샵. 도자기 가게에 있는 황소. 그 도자기 가게에서 황소가 막 뛰어댕기면 어떻겠어요? 깨지고 싶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a bull in a china shop 하면요, 망관을 날뛴 사람, 그죠? 행패부린 불량배, 망나니, 골칫덩어리, 이런 뜻이 있답니다. 재밌죠? a bull in a china shop. 여기서 꼭 알아둘 거 차이나. 사실 백자 청자, 도자기는 어느 나라가 우리 이거예요? 코리아죠. 코리아요. 코리아인데, 그죠? 아, 정말 많이 뺏겨요. 우리나라 배추 있죠? 배추,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Chinese cabbage라고 부르죠. Chinese cabbage. 참,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Chinese cabbage. Chinese cabbage. 그죠? 아, Chinese cabbage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게, 얘들아, 여기 Chinese cabbage. 중국 배추하고 우리 배추는 다르니까 그냥 배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하죠.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자, 예문 한번 보면, he always acts like a bull in a china shop. 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죠,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act 다음에 like 하면 뭐뭐처럼이에요. 뭐뭐처럼. 오랜만에 써보네. 뭐뭐처럼. act는 뭐예요? 행동하다, 그죠? 연기하다. 여기서 뭐 나왔죠? or을 붙이는 거예요. or 또 act에다 es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actor, 남자 배우, actress, 여자 배우. 그래서 act가 연기하다 해서 요 글자가, 그죠? 나왔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행동하다. 액션. 그죠? 행동. 이런 글자가 많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액션은 뭐다할 거고, 액터, 액트리스 잘 알아두세요. 남자 배우는 액터, 여자 배우는 액트리스입니다. 액터스라 그러면 이렇게 CTR로 쓰는 친구가 있는데, 아닙니다. ACTO 아니에요. 그다음에 please stop being stop 다음에 동사에 ing 붙여도 되고, stop to를 붙여도 되는데요. 요거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고, 이거 뭐뭐 하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stop being a bull in a China shop in a restaurant. 그래서 in a 빠졌네요. 이거 in a restaurant. 왜요? 왜요? 식당에서 China shop, a bull in a China shop. 막무가내처럼 흥동하는 거, 막내처럼 마구 뛰는 것을 제발 멈춰라. 아니란다는 소리죠. 오타가 아니죠. 빠진 겁니다. In a restaurant. 없다 그러면 in restaurant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In a restaurant. 이렇게 해서 우리 a bull in a China shop을 배웠습니다. 망나니 영어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잘 알아두십시오. 망나니 막 찾아봐야 없어요. 자, 두 더즈로 물어볼 때 긍정적 대답.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yes, I do. yes, she does. 이 더즈는 뭐야? 어느 때 써요? 주어가 3인칭 단수를 물어볼 때. 언제 시제는 현재, present, 현재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대답이면 do not. 그죠? does not.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꼭 줄이세요. 영어로 말을 할 적에 don't, doesn't 꼭 줄이세요. 어퍼스트로 필요해서 don't, 이거 어퍼스트로 찍고 doesn't. do not은 don't로 줄이고 does not은 doesn't로 줄이세요. 요거는 그냥 글을 쓸 적에는 상관없지만 영어로 말할 적에는 필히 don't, doesn't. 아마 언급과 선생님들은 do not, does not 하면 틀렸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틀림없이 줄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드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얼마나 드릴 연습 해봐요. 자, Do you like coffee? 하면 Yes, I do 했어요. 드릴 안 쓰려고 사실은 드릴 쓰면 안 되는데 그동안 써준 거죠. 자, 1번 봅시다. Do you like coffee? 을 해가 왔죠. You로 물어보면 항상 너 커피 좋아하니까 Yes, you do. 너 커피 좋아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You로 물어봤을 적엔 꼭 뭘로 대답한다? You로 물어봤을 적엔 I로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면 Yes, I do. 싫어하면 No, I don't. 줄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Do the students study at night?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Do the students study at night? Study라고 하지 말고 study at night. 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죠? 저녁에, 점심에, 아침에인데 in the night는 안 그러면 이는 안 붙이죠. 이는 at night, 밤중에는 at night 붙여, at night. at에 붙여, at. 다른 건 in으로 놓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한밤중에. Do the students study at night? 학생들은 그죠? study at night 밤에 공부합니까? 해야 돼. 이제 이거 필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대답할래요, 여러분들이? 자, 시간 한번 줄게요. 요걸 좀 맞히면 영어가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이에요. 영어가 뭐야? 제일 싫어하는 거 반복, 명사의 반복, 동사의 반복 싫어해서 동사의 반복을 필요할 적에는 이렇게 둘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the students 얘도 명사를 할때 yes the students do, no the students don't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얘는 명사니까 얘를 또 대답할 적에는 자, students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몇 인칭? 3인칭 일단 인칭 구별한 다음에 3인칭 단수예요? 아니죠.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yes, they do. No, they don't. 이제 they로 받아서 yes, they do. No, they don't. 나쁜 학생. Bad students. No, they don't.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Do I pronounce well? 선생님인데 내가 발음 잘하고 있나요? No, you don't. 아니면 yes, you do. 자, I로 물어봤을 때에는 you로 물어봤을 때 짝이 뭐였어요? 짝이 I. 그럼 I로 물어보면 나는 잘 발음 pronounce 따르죠. pronounce 발음하다죠. 그래서 pronoun,
pronunciation, pronounce. 아, 이거 큰일 났네. pronounce의 명사가 생각이 안 나네. pronunciation이에요. pronunciation.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이런. 합성어를 해서 하자. pronounce의 명사형은 pronunciation이고, pronounce는 발음하다요. 그래서, do I pronounce well? 그러면, 뭐죠? 아, I와 상대되는 말, use요. 아, 나도 사람 이상은 실수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있겠죠? pronunciation. 아마 이걸 거예요. pro, 아니면, I, 더 창피하기는 않습니다. 자, pronounce well. yes, you do. no, you do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제 얼굴이 지금 벌개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뭘 가리키려고 그래요? 저만 틀리는 거 아니에요. 난 예전에 어떤 언어민, 친한 언어민 만나러 갔는데 그 양반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보고 있더니 요 커피를 세상에, 어머나, 나보다 더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커피. 신학 전공하신 캐나다 분이신데, 커피.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커피. 이제 커피. 내가 지금 기억력 저하를 그냥 한번 핑계를 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쁜 버릇인데. 자, 봅시다. Do the three classes begin at 7 a.m.? 자, at 7 a.m.은 오전. 5 p.m. 오후. 뭐의 약자예요?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냥 하세요. PM도 뭐예요? Prime Minister. 수상들이죠. Prime Minister 해서 신문 같은 데 보면 Minister. 캐나다 대통령이 Five Minister, Prime Minister 아니요, Prime Minister 그죠? 그게 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begin 시작하다죠. 시작하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classes 몇 인치? 3인치 단수? 아니요, no box. 그럼 데이로 또 받아야 되죠. 아, 아까 사람도 데이로 받았는데 사물도 데이로 받네요. 그래서 이 데이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친구가 사람을 받느냐, 사물을 받느냐,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친구 다 받아요. 그래서, Do the classes begin at night at 7 a.m.? 아, 그럼 수업이 오전 7시 시작하니? 누가 들어요, 이 수업? 하나도 없겠다, 소문세.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No! 나 같은 경우, they, no, they don't. 있으면, yes, they do. 학생들은 있죠? 이제 재수생들은 뭐, 5시인가 6시 반도 있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아둘 거, begin, 그죠? 클래스 수업이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Today begin at 6 a.m. 아, 이걸 제가 한번 다시 썼어요. 연습 더 하려고. Day로 할수 있죠. 이 Day가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뭐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과정이나 어떤 걸 가리키겠죠.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5번 썼습니다.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실수하네요. Today begin at 6 a.m. 그럼요. No, they don't. Yes, they d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자, 6번. Do we have dinner at 5 p.m.? 여기서 우리 배웠죠. have는 it의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it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뉘앙스는 공부하지 말고 지나갑시다. Do we have dinner at 5 p.m.? 우리 5시에 저녁 먹습니까? 위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yes, we do. 우리는 먹습니다. 나는 이제 yes, you, 그죠? 너희들은 먹는다. 이제 yes, you do. No, you don't. You will have dinner at 6 p.m.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건 위로 물어봤을 땐 얘도 you죠. you. 우리 먹습니까? you. 여기서 you는 뭐예요? 단수도 you, 복수도 you. 아, 이거 참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안 써줄 거예요. 자. 그냥 스스로 대책해 나가야 돼요. 이거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Does John like the class? John은 class, 그 수업을 좋아합니까? 여기는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John은 몇 인칭이? 3인칭.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John, 그죠? John like the class. 잘 맞나요? John like the class. 맞나요? 존이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뭐야? 동사, 현재 S를 붙여야 되죠. John likes a cla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의문으로 만들면, 얘가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니까, do나, 그렇죠? does나, did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존이 3인칭 단어 천재니까 얘가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더즈 제일 앞에 놓고 더즈 존. 제가 이제 3인칭 단수라는 걸 알려주는 조동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그래서 Does John like the class? 이렇게 된 거죠. 대답은 Yes, John does. 아니죠. Yes, he does. 아니면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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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oesn'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다고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Does he like the computer lessons? The computer lessons, 컴퓨터 과정이 맞나 봐요. 그래서 lessons을 썼어요. 어떻게 될까요? Yes, 어떻게 해요? He does. 그죠? 그러면 No, he doesn't. 그 3인칭의 구조를 받아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Does she eat lunch here? 아, 여기서 그녀는 여기서 점심을 먹어도 됩니까? 그죠? 되면 Yes, she does. 안 되면 No, she doesn't. 그죠? She doesn't의 순말 이렇게 쓰죠. D O E S A apostrophe T. 그죠? Yes, she doesn't. No, no, she doesn't. Yes, she does. 그죠? 다음에 Does the computer class begin at 7 p.m.? 7시에 컴퓨터 클래스 시작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면 Yes. 어떻게 할까요? The computer class does. No. The computer class doesn't.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뭔 말이에요? 그럼 자, computer class 몇 인치? 몇 인치? 3인치. 단수 복수. 단수 뭘로 받아요? it로 받죠. 그래서 yes, it does. no, it doesn't. 이렇게 꼭 바꿔서 받는 것까지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재밌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습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하시고, 자, 또 다음 시간에도 다른 동사를 가지고 완전히 입이 익을 때까지 연습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어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늡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늘어요. 하루에 10분, 5분이라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늡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딴분 목소리를 들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뭐 배웠죠? A bull in a china shop. 아, 망나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월요일날 우리 마가복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제가 저번에 아마 음악 올릴 때 하여튼 음악 그 저작권에 인터넷이나 저작권인가 하여간 거기 걸려서 실시간 방송이 3개월 동안 잘렸어. 그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도 좀 하니까 제가 시간을 들쑥달쑥 좀 공감을 하니까 바빠서 못 맞춰서 듣는 사람이 형인데 그래도 네, 저한테 저기 뭐요 뭐죠 그 그거 뭐죠?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뜨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